오늘 많이 추웠죠? 대한 한파 때문인데요. 주말에도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자세한 주말 날씨 백담비 기상캐스터입니다. 푸르른 대나무 숲이 하얀 눈꽃 세상으로 변했습니다. 그림 같은 설경을 담기 위해 관광객들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댑니다. 모처럼 내린 눈에 아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눈사람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. 눈이 와갖고 좋고 좋아서 별로 뭐 추위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매서운 눈바람에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몸이 저절로 움츠러듭니다. 아,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춥고 당황스러워요. 네, 눈이 많이 오니까 차가 길이 많이 막히니까 아니 뭐 미끄러우니까 그게 좀 불편하네요.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는 눈은 내일 밤부터 다시 시작돼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안팎, 낮 최고 기온도 3도에 머물겠습니다. 특히 목포와 영광 등 전남 16개 시군에 내려진 강풍주의보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체감 기온을 더욱 떨어뜨리겠습니다. 오늘 시작된 눈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.